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을 뭐 드렸지만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체크해보고 또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이슈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반도체, 정유,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보겠고요. 이것에 따른 대응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고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현대차, 기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네. 오늘 아마 실적 발표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일정이나 뭐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서부터 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긴 했지만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일단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현대차, 그다음에 26일 같은 경우는 뭐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삼성전기,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뭐 예정되어 있고요. 네. 27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 LG전자, LG생활건강, 뭐 SKIET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8일은 SK하이닉스,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뭐 현대그로비스, 뭐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회사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전자업체 이쪽은 아마 실적이 상당히 이제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월 7일인가요? 뭐 그때 잠정 실적치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279조, 뭐 사상 최대치 이제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자세한 거는 1월 27일 날 확정치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뭐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그날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사항은 일단 과연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TSMC가 이제 그 작년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440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00억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4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얼만큼 더 늘어날지가 아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 40조 이상으로 뭐 좀 그 뭐 50조 가깝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 이제 소부장 관련주도 한번 좀 더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대치의 매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 이익도 뭐지만 12조대가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장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에 대한 인수에 대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뭐 올해는 뭐 작년에 43조보다 넘는 한 뭐 50조 중후반대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업계는 일단은 뭐 실적 긍정적일 거다라는 뭐 잠정 실적 우리가 삼성전자 한번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자, 2차 전지 쪽도 궁금하고 최근에 또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부터 국제유가 관련해서 뭐 정유주들도 좀 괜찮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야 뭐 계속 전기차 판매가 뭐 호조가 되면서 뭐 상당히 이제 증가세를 이제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27일 날 이제 삼성 SDI, 그다음에 28일 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실적을 공개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일단 뭐 LG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2월 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는 뭐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요. 일단 LG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정도가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DI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1조 2천억 정도 뭐 사상 최대치가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도 뭐 SK 이노베이션 할 때 같이 이제 그 나올 걸 그렇겠죠.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매출이 한 3조대로 이제 사상 최대치가 기록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아직까지는 SK온은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적자가 좀 더 지속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정유 관련 부분은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석유
그다음에 유가 뭐 이런 게 다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좀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실적 개선치는 아마 올 상반기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2차 전지, 뭐 정유 쪽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국제 유가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용 발생이 아마 많이 생겼을 테고 그러다 보면 실적에 대한 좀 걱정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기 예상 실적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51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8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달에는 한 52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에 지금 그 각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6% 정도 지금 감소할 것이다라고 그런 이제 시장 예측치가 나올 만큼 일단 뭐 매출은 상당히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된 이제 비용 부분이 상당히 좀 비용 부분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보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 이제 하반기에 조금 개선이 되고 올해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나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이쪽 중심으로는 아마 올해도 시장 자체로는 뭐 계속 성장세가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또 그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